부사장으로도 부족해? 나대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방금 말했잖아. 그렇게 살아 가스라이 치고 있어? 말해! 너 우리 세나 곁에 얼씬도 하지 마. 나는 절대로 세나를 사랑하지 않아. 그걸 어떻게 아시는데요? 아, 장모님과 결혼하실 때 사랑 아니셨나 보죠? 네가 정말 세나를 사랑한다면 세나 친부인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 수가 없어. 지 아무리 아비 없이 컸다 하더라도 어? 제 아버지는 장인어른이셨어요. 전 항상 장인어른께 아버지처럼 생각한다, 존경한다 말이었잖아요. 누가 네 장인이야! 장인어른 같은 소리 집어치워 임마! 제가 그렇게 성에 안 찾았어요? 왜요? 누가 봐도 리틀 강치환인데. 저희 데칼코먼이잖아요. 평생 서름 겪어보지 놓고 개천의 용기는 뭉치면 안 됐던 겁니까? 네가 오늘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. 어? 외국인 투자자한테 대표 자리 얻으면 제일 먼저 저부터 치우겠다고 했다면서요. 그래놓고 뭐요? 무슨 할 말이 있는데요? 저한테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. 그래도 애정을 생각해서 이건 안 풀었는데. 회장님 깨어나신 것 같던데 자수도 하시죠. 여보세요. 아, 강치환 씨 되십니까? 여기 경찰서인데요. 오목찬 씨가 얼마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샤인 산장 화재 사건에 관해 자수를 하러 오셨거든요. 도현아, 괜찮냐? 내가 조마조마해서 혼났다. 너 또 무슨 일 나는 줄 알고. 좀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거든? 사장님한테도 연락 갈 거래. 그때 내가 자수한 거 말이야. 조사 들어간다고. 그 전화였구나. 예, 비서실입니다. 예, 정임 씨. 대표님. 예. 지금요? 저랑요? 예, 알겠습니다. 예, 금방 건너가겠습니다.